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턴터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 찾아왔습니다. 시즌 3 최종 업데이트가 곧 진행될 예정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올라왔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2.0.31 업데이트예요. 와, 역시나 이번 업데이트의 메인 테마를 딱 보여주는 얼굴 오피크 회원이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코스 추가된 모습을 보면 신비 아파트 더블엑스 시즌 3 오피크 현카 정목기 그리고 만티 두억신이 합체 귀신까지 나오는데, 야 잠깐만, 이거 만티 두억신이고 그 다음에 오피키형 귀요미 보정 같은 경우에는 구묘기, 샌드맨, 이무기, 충목기, 웬디고 정목기까지 앞에 싹 다 있습니다. 딱 컨셉을 잘 보여주는 피규어네요. 그리고 정목기까지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체 고스트 만티 두억신이가 합체 고스트에 추가됩니다. 와, 뭔가 이렇게 조합시켜보니까 포스가 어마어마한데요? 뚝배기 다 깨버릴 듯한 그런 아우라를 풍깁니다. 이번에는 어떤 컨셉인지 대충 나오네? 자, 특징 기술 한번 볼까요? 싱글 모드 남은 횟수 최대치 5 증가. 아, 야, 개사기네. 요 만티 두억신이 같은 경우에는 퍼즐 모드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좀 약간 생존율을 올려주는 그런 합체 귀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억신이와 만티커와 합체가 되고요. 고스트 소울. 자, 그리고 레벨업 이벤트 6월 24일까지고요. 뭔가 기괴함의 끝.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최종 보스 오피키언의 모습입니다. 저거 시계 그 태엽으로 딱딱 딱딱 한번 할 때마다 그 예언기들 싹 복제할 것 같은데, 아, 어떤 식으로 싸울지 빨리 최종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와 맞서는 최종 합체 귀신에도 거의 뭐 보스급이죠. 두억신이와 합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할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다가 S 플러스 등급이 나왔네요. 그냥 처음에는 얘가 오피키언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던 쩌리 예언기 중 하나였던 정목기, 얘도 나올 예정이네요. 뭐 역시나 A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오피키언 레벨업 보상으로다가 행운의 바이 아이템 뽑기권을 주는데요. 이건 뭐냐? 오피키언 특정 레벨업 구간마다 보상으로 지급된다고 하거든요. 귀신의 아이템을 주는 뽑기권인 건가 보네요. 그 요 실루엣에 가려졌던 오피키언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이러니까 더 정체를 알 수 없게 생겼어요. 대박 패키지 변경. 와, 시즌 3 고스트 세트 총 출동 예정입니다. 19,000원에 모든 고스트들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오피키언 세트는 나쁘지 않은데? 이건 얻을만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리 보기 한번 살펴봤고요. 가은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최종편에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최종편 이후 업데이트되는 신비아파트 고스턴터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